도내 49개 시험장에서 12,000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가운데 2023학년도 수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응시자 비율이 30%를 넘기면서 26년 만에 가장 많은 수험생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LG엘로비전이 원주에 오픈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원주 오픈 스튜디오는 어린이들의 방송 체험 스쿨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 바빠지는 산불 진화대의 하루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원주시가 내년도 예산 1조 5,870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2월 19일 원주시 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역시 문이과 구분이 없는 통합수능으로 치러졌는데요. 올해는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응시자의 비율이 30%를 넘기면서 2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원자 분포 변화가 대입 정시 모집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치러지는 세 번째 수능. 떠들썩한 응원전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들의 격려를 받으며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후회 없이 지금까지 해온 걸 모두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강원 지역에서는 고시장 49곳에서 12,000여 명의 수험생들이 그간의 성과를 모두 내보였습니다. 전국 수험생은 모두 50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800여 명 줄었습니다. 이 중 31%를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이 차지해 2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학별 정시 모집 비율이 대부분 4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졸업생 응시자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시생 비율 변화가 정시 모집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수능 역시 지난 수능과 마찬가지로 문이과 구분이 없는 통합 수능으로 치러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학 영역에서 높은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자연 계열이 아닌 상위권 대학 인문 계열에 교차 지원하는 현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2022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의 인문 계열 정시 모집 지원자의 3분의 2가량이 교차 지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성적에 알맞춰서 정시에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자세하게 적성과 성적에 맞춰서 진학 지도를 할 겁니다. 네. 성적표는 다음 달 9일 배부됩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대학별로 3일 이상 지원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산점이 높은 과목과 감산되는 과목을 잘 구별해 정시 지원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위권의 어떤 그 비율을 그 학생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과 9월의 모의 평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수치 난이도들에 대해서 그 가중치를 우리 졸업생 비율에 맞춰서 산정을 하고. 올해 수능 난이도는 역대급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시 모집까지 남은 약 한 달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지원 전략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LG 헬로비전 오픈 스튜디오가 경남 김해에 이어 원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LG 헬로비전의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고 또 방송 제작 과정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주 중심가인 무실동입니다. 원주시청에서 도보로 15분 떨어진 거리에 LG 헬로비전 영서방송 원주 오픈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송을 제작하고 어린이 방송 체험 스쿨을 진행하기 위한 스튜디오와 LG 헬로비전의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방송 사업자로서 이곳 원주 무실동에 새롭게 문을 여는 오픈 스튜디오가 지역의 매력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원주의 새로운 명물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민원 소통 창구로도 활약할 예정이라 지자체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더 나아가 원주시와 강원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문화 소통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정인들만 이렇게 방송에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카메라 앞에 설 수 있고 누구든지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그런 그 시설을 이렇게 구축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원주 시민들께서 LG 헬로비전에 마음을 여시고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는 열린 공간이 마련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도 기대를 보였습니다. 공사하는 모습을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원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송부터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 방송, 소규모 강연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수아입니다. 네, 원주 오픈 스튜디오 제가 또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직접 방송을 제작하는 환경을 또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원주 오픈 스튜디오 자주 방문하셔서 다양한 체험해 보시고 네. 또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내년도 예산 1조 5,870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원주시의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51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 복지 지원 확대, 동부 순환로 개설 등의 사업에 투입됩니다. 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9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강릉 주문진항 인근 바다에서 흑범고래 두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 40분쯤 강릉시 주문진 동쪽 약 3.7km 해상에서 23톤급 어선이 그물에 걸려 죽은 흑범고래 두 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죽은 흑범고래는 모두 3.6m 정도 크기에 무게는 170kg가량으로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흑범고래가 해양보호생물 종에 해당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연구 목적으로 인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시 송정산업단지 인근 도로에서 트럭과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4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동해소방서는 17일 낮 12시 42분쯤 철근을 싣고 달리던 3.5톤 트럭을 뒤따라오던 카니발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던 카타르 월드컵 드디어 11월 20일에 개막합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의 첫 경기는 24일 목요일 우루과이와 치러지는데요. 코로나19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은 탓인지 월드컵 직전의 열기는 이전 대회들만 못해 아쉬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여파와 코로나19 확산 걱정 때문에 전국에서도 볼 수 있었던 거리 응원, 이번 월드컵에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축구협회와 서울시 등이 안전대책과 함께 서울 광화문 거리 응원을 준비하고 있을 뿐 다른 지역의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의 안방 열기만큼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 중심의 지역 상권도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정에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도 응원하고 또 주위 사람들과 축구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두워진 사회 분위기를 잠시 잊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 행락객이 늘고 날씨가 점점 건조해지면서 산불 발생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산불이 나진 않을까 동분서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산불 진화대원들입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가 간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전국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 이 산불 진화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불 진화대와 함께 산불 예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첫 번째 업무는 산불 예방 활동입니다. 11월에 접어들면 가을철 산불 진화대의 활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농번기가 끝나면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행여나 산불이 나지 않을까 예방하는 활동이 주 업무입니다. 밭 농로당이나 남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소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각을 금지하도록 홍보를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산불. 산불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마을 곳곳을 다니며 순찰을 해왔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우지 않도록 홍보하는 방송도 마을 전역에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 모두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산불 조심을 생활화합시다. 산림이 가까운 곳에서는 논, 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을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이제 차에서 잠시 내려 산불 조심 홍보 깃발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올릴까요? 네, 좀 더 볼까요? 한 번 더 볼까요? 등산로 입구에 등산객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 지금처럼 건조한 시기에는 산불이 나기가 쉽습니다. 산행하실 적에는 인화물질이나 불이 나기 쉬운 물질들은 미리 두고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는 초소 감시.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 산 정상에 위치한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매일 이 길을 어떻게 올라오세요? 초소에서는 산불을 감시하고 등산객들에게 산불을 예방하는 궤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 망원경으로 마을과 주변의 산을 보며 불길이 올라오는 곳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산불이 났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행위는 없었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와 불을 끄는 훈련을 했습니다. 물이 가득 든 15kg짜리 등짐 펌프를 메고 호수를 잡아당기면 물이 분사됩니다. 진화대원들은 산불이 나면 호수가 닿지 않는 곳에 이 등짐 펌프를 메고 비탈면을 다니며 불을 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 예방 진화대 인력은 만여 명입니다. 산불이 나면 최일선에서 불을 끄는 소방 진화대지만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막 행동을 하고 일하다 보니까 당신들은 산불 조심만 하면 되지 우리한테 그렇게 할 권리가 있나 계산하면서 그걸 따지고 들어요. 네. 처우개선과 고령화 등 고충도 있지만 사명감 하나로 오늘도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일 산불 진화대 체험을 모두 마쳤는데요. 산불 진화대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자가 간다, 전주현입니다. 한림성심대학교가 산학협력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오는 22일부터 4일간 2022년 한림성심 산학협력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업 특강과 취업 설명회, 취업 매칭 멘토링 등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또 3D 프린팅과 드론 비행 시뮬레이션 체험, 산학협력 우수 사례 발표와 시연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2022 지속가능도시 글로벌 캠프가 춘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구적 기후위기와 도시의 기후행동, 세계 시민이 함께하다를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데요. 참가국은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 14개국으로 각국 참가자들은 기후국제회의와 토론회, 교육 등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폐막식은 24일인데요. 기후행동 춘천 선언문이 발표됩니다. 춘천시는 이번 캠프를 통해 기후행동 선도도시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강원도 계약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 업체 계약 실적과 계약 분야 우수 추진 사례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설계 단계부터 지역 업체의 우수 제품을 반영하고 농공단지 입주 업체와 여성 장애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